붙이면은 튼튼해져요. 거기가 귀가 빠지는데요. 어? 그러면 귀 한번 보고 합시다. 아! 어? 귀가 거기가 아니라 이 앞으로 들어가야 돼. 이렇게 들어가야 돼. 오, 그러면 아 나중에 이거 귀 조형까지 다 한 다음에 여기다 랩을 씌워요. 네. 그런 다음에 여기 남은 부분에다가 이 퍼티 메꿔가지고 하면 될 거야. 완전 하일이잖아. 그죠? 응. 정말 열심히 부츠를 응. 검색을 했어요. 아, 어울리는 얼굴이 보이네. 아 저도 좀 이따가 저희 애들 그 제작하고 있는 거 보여요. 아, 네. 요거 좀 아쉬운 게 머리 위에 꼭 끝에도 보고 싶은데 위에 꼭대기 그게 안 나와서 그게 안 그렇게까지 안 봐도 될 것 같긴 하네요. 거의 제 뇌피셜로는 미아이를 맨날 앞머리에 뽕이 있다는 느낌이거든요. 이게 약간 알죠? 간지에 살고 간지에 죽는 애잖아요. 그래서 아씨 너 거기까지 이제 플레이해야 돼? 아 죽겠네. 쌤 하세요. 재밌어요. 추라이 그리고 3월 말에 얘 다른 속성 버전 출석부상으로 나와요. 그래서 성우님이 이따 물어요. 저기 나는 좀 괴로워. 그래서 성우님이 역대급 네, 대사라고 해서 좀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. 도대체 뭔 대사를 하려고 했지? 중국기 대사 어떻게 얘기하길래 도대체 선생님도 같이 해요. 아, 요즘에 진짜 장르 여러 개 탈라니까 미치겠어요 진짜. 아 추라이 뭐, 머리에서 계속 지금 과부하 터지고 지금 막. 아 원래 그런 거죠 뭐. 맞아요. 그리고 그렇게 잡아놓은 줄이 많아야지 뭐 터졌을 적에 딴 줄 가가지고 이렇게 맞아. 멘탈을 갖고 있죠. 와 금손. 언니 저 진짜 금손은 저 예전에 미술 시간에서도 점토 시간은 정말 싫어했거든요. 저도 그랬어요. 저도 무지하게 싫었어요 진짜. 저 맨날 쌤이 뭐 만드세요 하면 다른 거 만들고 놀았어. 점토 대신에 그 뭐지 목공 좋아해서 턱을 막 잡고 만지지라고.